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강의를 수강 중인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19학번 김우영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과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하게 될 GPU 인스턴스 구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EC2라고 불리는 Elastic Compute Clou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C2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확장 가능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합니다. 용량을 추가하거나 용량을 감소하는 등 유연한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비용의 경우 사용 시간과 스토리지 크기, 발생한 트래픽, 인스턴스의 종류, 사용한 이미지의 종류를 고려하여 부과되는 형식입니다. EC2의 기능에는 인스턴스, 아마존 머신 이미지, 다음으로는 강의에서 사용할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은 EC2 용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인스턴스를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고 전체 인스턴스가 부족해지면 사용 중이던 스팟을 강제로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연하게 동작해야 하는 작업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GPU 인스턴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G3 라인의 경우에는 미국 동부 오하이오 주의 리전을 선택하겠습니다. AWS 계정과 GPU 트렌 모델이 준비되어 있다 가정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팟 인스턴스를 할당받기 전 GPU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할당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검색을 통해 서비스 쿼터스에 접속하여 EC2에 대한 할당량 증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빨간 표시가 된 부분으로 이동해줍니다. 기본적으로 GPU 스팟 인스턴스의 할당량은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GNVT 스팟 인스턴스 리퀘스트를 선택하여 G라인 인스턴스에 대한 vCPU 할당량 증가 요청을 진행합니다. 할당량 증가 요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계정 수준에서 증가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새로운 팝업창이 표시된다면 할당량 값 증가를 설정하고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입력하는 할당량은 vCPU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인스턴스의 vCPU 개수는
짝수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당량 증가 요청을 정상적으로 보내게 된다면 빨간 박스 친 부분이 요청됨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할당량 증가 요청의 수락은 2, 3 영업일 정도 지난 처리됩니다. 만약 너무 많은 할당량을 갑자기 요청하게 되면 AWS 측에서 거절을 하게 되는데, 이때 AWS 담당자에게 사용할 목적과 비용 계획을 작성해 메일을 보내게 되면 요청이 수락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 할당량 요청이 수락되면 할당량 요청을 보낸 리전의 인스턴스 사용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할당량이 증가된 것을 확인한 후 왼쪽의 내비게이션에서 스팟 요청 버튼을 눌러 인스턴스 생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후 스팟 인스턴스 요청 버튼을 눌러 스팟 인스턴스 설정을 진행합니다. 스팟 플릿 요청 생성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빨간색이 표시된 AMI 기능을 통해 선택한 인스턴스 G4DN을 지원하는 적절한 AMI를 선택하고 인스턴스 유형을 G4DN.xlrd로 선택합니다. 키페어는 로컬에서 SSH를 통해 인스턴스에 로그인하기 위한 키로 키페어 없이 계속 진행을 선택한다면 AWS CLI에서 SSH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RA 보안 그룹은 IP와 포트를 기준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트래픽에 대해 접근의 허가 등의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고급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매 옵션을 스팟 인스턴스로 설정하고 요청 유형은 일회성으로 설정합니다. GPU 서버에 대한 모두 설정이 완료된 이후 AMI를 저장하게 된다면 해당 스팟 플릿에 대해 종료 요청을 보내 직접 인스턴스를 종료해 주셔야 합니다. 인스턴스 탭에서 인스턴스를 종료하게 된다면 스팟 플릿에서는 인스턴스 개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재할당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팟 플릿 탭에서 직접 종료해 주셔야 합니다. 요청 생성을 마치고 내비게이션의 인스턴스 버튼을 클릭하면 상태 검사가 초기화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검사가 통과로 바뀌게 되면 인스턴스 아이디를 클릭해 아래의 그림과 같은 페이지를 이동하여 연결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연결 페이지에 접속한 후 EC2 인스턴스 연결해서 오른쪽 하단의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AWS CLI로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AWS CLI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외에도 터미널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SH 클라이언트 탭으로 들어가 SSH 명령어를 복사한 후 터미널을 열어 PEM 파일이 위치한 곳과 같은 경로에서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에 접속한 후 GPU를 사용할 프로젝트를 받아와 원하는 폴더에 저장하여 줍니다. 루트 권한을 이용하여 apt update, apt upgrade, 그리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패키지와 프로젝트가 동작하는 파이썬 버전을 설치합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파이썬 밴브를 사용하여 가상 환경을 구축하였지만 도커나 쿠버네틱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가상 환경을 실행하고 종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이 끝난다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 환경을 종료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GUnicorn을 사용하여 장고로 개발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Unicorn은 WSGI HTTP 서버입니다. WSGI 규격을 따르는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워커 옵션을 설정하여 프로세스 수를 설정할 수 있고 바인드 옵션을 이용하여 경로를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에서는 배포할 애플리케이션이 한 번에 몇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 설정하고, 바인더의 경우 소켓을 사용하여 외부와 직접적인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GUnicorn을 시스템 대문으로 실행하기 위해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경로에 GUnicorn.service라는 파일을 생성하여 위에 내용을 입력하였습니다. 유닛 섹션은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다른 유닛과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서비스 섹션은 서비스의 동작 방식을 정의합니다. 유저와 그룹을 이용해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용자와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톨 섹션은 서비스가 언제 활성화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파일 작성이 끝난 뒤 저장하고 밖으로 나와 sudo systemctl start gunicorn.service 명령어를 사용하여 대문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 systemctl status gunicorn.service 명령어를 사용하여 해당 대문이 올바르게 실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진엑스에 대한 설정입니다. 엔진엑스는 웹서버, 리버스 프록시 서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리버스 프록시 역할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GUnicorn에서 소켓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므로 리버스 프록시를 이용하여 80번 혹은 443번으로 들어오는 요청을 유닉스 소켓을 통해 GUnicorn으로 전달하도록 설정합니다. 이후 사용하게 될 로드 밸런서에서 헬스 체크를 하기 위한 포트를 따로 지정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루트 경로를 이용하여 한 번에 설정하는 것 대신 역할별로 포트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수정한 후 루트 권한으로 systemctl start nginx.service 명령을 이용하여 대문으로 등록해두고 systemctl status nginx.service 명령을 이용하여 올바르게 실행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앞의 과정들을 통해 시스템 대문으로 설정이 완료되면 EC2에서 지원하는 이미징 기능을 활용하여 설정이 완료된 서버의 이미지를 저장해 줍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턴스 요약 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의 작업, 이미지 및 템플릿, 이미지 생성 순으로 클릭하여 줍니다. 다음은 로드 밸런서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스팟 인스턴스의 단점 중 잦은 인스턴스의 반환과 재할당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스턴스의 IP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IP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로드 밸런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부하 분산을 위한 용도로 로드 밸런서로 요청을 보내면 로드 밸런서에 연결된 인스턴스의 상태를 확인 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로드 밸런서를 선택한 후 오른쪽 상단의 로드 밸런서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일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선택한 후 이후 리스너 및 라우팅에서 프로토콜을 설정한 후 대상 그룹 생성을 눌러 대상 그룹 생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상 그룹은 로드 밸런서가 요청을 전달하는 인스턴스를 정의하는 곳입니다. 대상 그룹 생성 페이지에 들어오면 대상 유형을 인스턴스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 상태 검사 경로를 지정해줍니다. 해당 상태 검사의 경우 대상 그룹에서 해당 인스턴스가 정상적인지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정한 경로로 HTTP 혹은 HTTPS 요청을 보낸 후 정상적인 시간 안에 응답을 받게 되면 해당 인스턴스가 정상적인 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저장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작 템플릿을 만들어 줍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시작 템플릿을 선택한 후 시작 템플릿 생성을 눌러 생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후 내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선택하여 저장한 이미지를 선택한 후 인스턴스 유형을 G4GN X라지로 설정하여 시작 템플릿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오토 스케일링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팟 인스턴스의 단점으로 언급한 재할당 때문에 인스턴스를 대상 그룹에 등록하더라도 재할당이 되면 대상 그룹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합니다.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정해둔 시작 템플릿을 이용하여 로드 밸런서의 대상 그룹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에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선택하고 그룹 생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후 앞에서 만든 시작 템플릿을 선택하고 3번 단계에서 기존 로드 밸런서와 로드 밸런서 대상 그룹을 선택하여 오토스케일링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지 설정합니다. 4단계에서는 인스턴스 개수와 크기, 인스턴스 개수 조정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스턴스 개수를 1개로 고정하는 경우로 가정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끝냈다면 로드 밸런서의 DNS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와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서와 엔진엑스, 엔진엑스와 주니콘 사이에서 응답을 주고받기에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타임아웃과 전송하는 데이터의 크기 또한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해당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